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신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환자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또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건강관리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습도가 높아서 짜증스럽잖아요. 이게 짜증스럽게 되면 우리가 긴장 상태로 몰입이 돼요. 그래야 되면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운동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도 좋고 또 비가 오면 빗소리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항상 겨울이나 아니면 한여름이 상당히 건강을 주의할 때거든요. 이럴 때 건강을 잘 챙기면 좋은 치료 기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는 요즘에 뭐 항상 환자 상담 많이 하고 진료 많이 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우리 환자분들 심리적으로 치료에 좀 무너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이렇게 날이 덥거나 하면은 무너지고 뭔가가 좀 이탈을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저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암을 진단받게 되면은 이제 표준 치료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네. 이 표준 치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공인되어 있는 치료들이 있잖아요. 가장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법. 이것을 보통 이제 수술하고 암덩어리니까 일단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니까 수술. 그 다음으로 항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이런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치료를 하죠. 대부분 다 대학이나 큰 병원에서 암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하는 치료.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주치료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표준 치료 외에 다른 치료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걸 중심으로 하지만 요즘에 암이라고 하는 병은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게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 치료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면역 사실은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치료가 적용이 안 돼 있을 때는 암하고 싸우는 것은 내 것 면역세포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를 시키는 거고 또 암을 성장하게끔 신호를 주는 유전자 조절을 하는 이런 치료 그리고 암을 가지고 있는 숙주에 어떤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암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치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됐을 경우에 정말 이상적인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이런 표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부족한 점, 좀 보완해야 될 점을 합친 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이 통합의학에 대한 가치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면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세 가지만으로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이제 원장님께 말씀하신 그 보완적인 요법들, 보완적인 네. 치료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수술이나 현대의학적인 치료, 우리 표준 치료만 가지고 암을 다 없앤다면 우리가 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술하면은 우리 그 어떤 CT나 MRI 상에 보여도 있는 덩어리 이 부분은 없앨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암은 다른 질환하고 틀리게 이 덩어리
주변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끼들을 다 심어놓거든요. 뿌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없앨 거냐가 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재발전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항암도 하고 방사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점이 항암이나 방사선은 100%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 이런 항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세포가 계속 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포는 성장을 하지만 어떤 세포는 성장을 준비를 하고 어떤 세포는 성장이 끝나서 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은 성장하고 있는 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어느 때 항암을 할 그 시기에 어떤 거는 성장하고 어떤 거는 쉬고 어떤 거는 준비하고 이런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성장하는 놈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항암을 여러 번 하는 거, 이 다음을 할 때는 어차피 남아있는 놈들 중에서 또 성장하는 놈, 쉬는 놈, 준비하는 놈,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죽일 때 30%씩 죽인다. 그러면 30%씩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100%에서 처음 했을 때 30%가 70% 남죠. 그 다음에는 이 70%에 30%를 죽이는 거거든요.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뿌리가 남잖아요. 100% 없애지는 못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없앨 거냐 이거죠. 사실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치료하는 다음에 항상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지 못하나, 또 약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면역이나 이렇게 후속유전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치료만 가지고는 저는 100%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만 끝나고 완치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의 면역이 이런 부분들 안 해도 좋아서 억제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면역이나 어떤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내 몸 안의 능력이 떨어졌다면 절대 100% 암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암 세포가 뭐 100이 있다 하면은 항암이나 방사선을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뭐 10%든 20%든 30%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10% 20% 계속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0이 되는 건 아닌 거고,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뿌리는 남아 있는 건데 그 뿌리를 없애는 건 결국 그렇죠. 면역력이 없애는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항암이나 방사선을 왜 자꾸 여러 차례 나누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여러 차례 나누는 게 한 번에 모든 세포가 한꺼번에 성장을 하고 있다면 한 때리면은 바로 다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암세포는 그 어느 한 시기에 성장하는 놈, 쉬는 놈, 준비하는 놈이 항상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때릴 때 성장하는 놈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죽이니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놀고 있던 놈이 이제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또 준비 단계에 있던 놈이 성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이제 바뀌잖아요. 그럴 때 성장으로 또 바뀐 놈을 또 죽인 거고. 그래서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방사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할 때마다 방사선은 산화물을 만들어서 암을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 중에서 암덩어리가 있으면 겉에 있는 혈액 공급이 잘 되는 이 부위에 있는 암세포만 방사선이 죽이게 돼요. 그러면은 한 껍질 벗겨내고 그 다음에 또 때려서 또 한 껍질 벗겨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뭐 환자마다 다르고 암종별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항암이나 방사선을 보통의 이제 암 환자들이 몇 차례 정도 받게 되나요? 이게? 그건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그런 기준은 어떤 정의되어 있는 그런 기준보다도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임상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임상을 할 때 이 정도 몇 차례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약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약은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콤비네이션 세라피라 해가지고 같이 조합을 해갖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약회사에서 임상을 할 때 이 정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해서 나온 프로토콜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딱 정의된 거는 없고, 네.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나온 통계 자료에 대해서 유효성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마다 그 쓰는 횟수가 이제 아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뭐 20번을 맞게 되어 있다, 항암제를. 그러면 이제 20번을 다 채우는 분도 있고, 못 채우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는데 암은 좀 더 커진다. 그럼 이 항암이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중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은 이래 항암을 할 때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중단하죠. 네. 그런데 안 커진더라. 안 커지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대로 멈춰 있더라는 거죠. 이때는 대개는 하는 것 같아요, 약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항암을 하고 암세포를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지만 이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항암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CT나 찍어보면 암 사이즈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암세포와 살아있는 암세포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판단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는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하고 나면 한 3개월 있다가 CT나 MRI를 찍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효과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에 의해서 죽어버린 세포들이 이제 우리 대식 세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은 세포들이 제거가 되고 살아 있는 것만 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전에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항암에서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네. 환자가 견디기 어려운 상태.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네. 정말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험의식까지 느낄 정도로까지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우리 이제 항암을 하다가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암을 그만하고 나는 다른 치료를 네. 받아야 되겠다. 네. 뭐 자연치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고 어떤 대학이나 이런 어떤 권고에 의해서 네. 아니면 정상의 치료법에 의해서 하는 건 종종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항암을 이제 중단하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암 환자분이 이제 나는 이제 이런 표준 치료 말고 다른 이제 뭐 자연 치료나 뭐 이런 걸 해보겠다 했을 때 그 담당 의사분은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보내주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작업들이 있나 뭐 만류를 한다거나 뭐 만류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이제 교수분들은 네. 어쨌든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그건 맞아요. 가성비가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건 치료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고집이 센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뭐 다른 뭐 이론적인 부분 안 따지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말기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잘 안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다시 네. 하게끔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당연히 프로토콜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이제 암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원발암이죠. 네. 이 원발암이 이제 딱 잘 치료돼가지고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네. 재발전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이 암이 왜 재발전이가 되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원발암만 제거해가지고 CT나 MRI상 안 보이면은 낫는 병이다 하면은 아무 무서울 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생명체거든요. 네. 생명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세포가 변해서 암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암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우리가 덩어리가 딱 있으면은 이 덩어리만 병변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 이미 뿌려놔요. 새끼들을 쫙 깔아놔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일기암에서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암이 한 50% 정도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발암을 드러내는데 이 적은 씨앗,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검사에도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남아있다가 내 것 면역세포가 약하면 네. 다시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방사선까지 하더라도 이게 100% 다 암세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 내 것 면역이 달라져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암세포, 네. 수술에도 범위 안 들어갔고 항암 방사선에도 살아남은 놈들은 독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은 수술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하는 동안에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네. 면역도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암세포는 더 독해졌고 내 것 면역세포는 약해, 더 약해졌어요. 그럼 이리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 구석지에 숨어가지고 있던 놈들이 다시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재발이 되고 또 좀 더 멀리 가서 또 성장을 하면 이게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전이가 되는 부분들은 관건은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관의 상태로 있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네. 이때 면역을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놈들 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앞으로 내가 완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해도 면역에 대해서 내 거 면역이 좋아가지고 내 거 남아있는 암세포를 다 죽여줄지 네. 내 거 면역이 약해가지고 이놈이 살아날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고 나서 어때요? 복불복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것 면역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이 면역에 대한 거 뭔가 조치를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검사도 하고 네. 그래서 높여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래 하는데 사실 우리 보면은 요즘에 어떤 그 현대학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면역에 대해서 면역이 큰 역할을 하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면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외국이나 이렇게 봐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병행해 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면역항암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면역항암제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면역항암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보다는 우리 면역세포가 암을 찾도록 도와주는 항암제가 면역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때 면역을 같이 높여주는 치료가 병행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를 또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발 이렇게 전이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표준 치료만 가지고 이 부분을 예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면역이 같이 보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재발 전이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재발 전이의 그 암은 원발암과 같은 건가요? 우리가 그 원발암이 있었을 때 이 암세포에서 네.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했으면은 네. 그 암이 그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네. 성질이 달라져요. 암이. 원발암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순한 암이에요. 모든 우리 환자들 중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암은 그 당시에 제일 순한 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순한 암인데 이게 이제 재발을 하거나 전이 됐을 때 뭐 그 암 네. 육안으로 보는 것은 똑같겠죠. 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성질은 달라서 저는 이 암은 같지 않다고 봐요. 네. 이미 왜 여기서 살아남을 때는 네. 어때요? 우리가 아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다 보면 사람이 독해지잖아요. 네. 암도 마찬가지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왜? 이 숙주 환경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내성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항암에 대해 안 듣게 되는 내성이 된 경우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성질이 과약해지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줄기세포라는 걸로 만들어져요. 이게 암은 줄기세포는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계속 분열만 했던 이런 세포들을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분화가 안 되고 그 세포가 어떤 기능할 수 있는 특성을 아직 만들기 전 단계 이걸 이제 줄기세포라는데 암세포가 그 상태로 가버려요. 이 상태로 갔을 때 가장 생존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서 면역세포 공격도 잘 안 받고 네. 그리고 성장이 워낙 왕성하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암이 어떻게 보면 암 입장에서 가장 암으로서 힘이 세지는 상태가 줄기세포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독한 놈이 되는 거고 숙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체세포 성체암 성체세포였던 게 원발암에서 네. 나중에 재발전이암은 줄기세포 암 쪽으로 바뀌어 있어서 실제는 모양도 달라집니다. 모양도 달라져요. 그런데 내 그 똑같은 세포에서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내가 아니에요.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원발암인 세포와 재발전이암인 세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 재발암과 전이암은 이게 재발암은 내가 만약 유방암이 처음 걸렸다고 하면은 이게 한번 나왔다가 유방에 다시 생기면 재발암. 그렇죠. 맞죠. 유방이 있던 자리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유방에 암이 안 생기고 이번에 간에 생겼다. 예. 그럼 이게 유방암에서 전이가 된 건지 새로운 간암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조직검사를 하면은 네. 이제 조직검사는 간 조직이 아니고 네. 다른 조직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유방에 가지고 있는 세포다. 네. 그러면은 유방암 전이암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니까 위암 위세포가 보인다. 네. 그러면 이건 위암 전이암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이암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 세포를 검사해 봐야지만 이게 이제 어떤 암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 재발전이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 이제 우리 자연치료 하는 분들이 네. 이 이유를 가지고 수술하지 마라. 수술하면은 이게 예? 그 지금 미리 나와서 네. 보이지 않게끔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원발암이 원래 그건 맞아요. 원발암은 네. 자기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이기주의야. 네. 자기가 많이 먹고 예? 영양분도 자기가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럼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들은 억제를 하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억제력이 원발암을 드러내버리면서 억제력이 없어지니까 빨리 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발암을 드러내버리고 나면 수술을 했잖아요. 네. 수술을 하면 우리 생리적으로 수술한 자리에 상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상처가 잘 낫는단 말이에요. 네. 생리적으로 면역을 떨치거든요. 네. 그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재발 전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지금 나가 있는 세포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가 없잖아요. 네. 빨리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걸 그렇게 그 재발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 것 면역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지? 그 방어력을 높여주면 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치료. 단 한 번에 들어가서 이마나 큰 덩어리를 끄집어 내버렸어요. 그쵸, 예. 이거를 끄집어 안 내고 어떤 약물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시간도 그쵸, 많이 걸리고 예. 예? 이걸 하기 위해서 내 몸은 또 얼마나 많이 축이 나고 그쵸.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술만큼 좋은 가성비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수술을 해서 드러내지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뿌려져 있는 씨앗이 빨리 클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요. 네. 그렇다면 내 것 면역을 우리가 밖에서 끌어올려주는 방법을 가미를 한다면 가성비 좋은 수술을 하고 네. 요놈들이 준동할 수 있는 것은 면역세포가 억제를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마라. 이런 거 하고 갔거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장 담글 때 구더기라는 게 뭐냐, 파리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는 거니까 망 같은 게 쳐가지고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몸도 수술하고 내가 면역을, 예? 자기 스스로의 면역이 약하면 외부에서라도 면역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술이 이제 암을 없애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법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 사기 암 환자들은 왜 수술을 잘 받지 못하나요? 예, 이제 우리가 사기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원바람에서 전이가 안 보이는 것은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이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뿌려진 게 보이지 않는 씨앗이 아니고 뿌려져 있는 것도 다 커가지고 검사상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전이죠. 전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있는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바람을 수술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미 아주 미세한 암이 아니고 이미 큰 덩어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원바람을 제거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수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견디는 것도 힘들고 면역 역제가 되니까 수술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이는 암이 돼버렸다면 전이 되는 암. 이 부분들이 확 커버릴 수 있잖아요. 더 그다음에 억제력도 사라지니까 더 빨리 클 수 있고 그래서 사기 암은 수술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암 덩어리 때문에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혈관이나 이런데 그대로 두면은 눌러서 아주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암 덩어리로 해서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인체가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아닌 완화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기가 됐을 때는 굳이 수술은 하진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가 이제 뭐 CT를 찍어봤더니 유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간, 뭐 식도, 대장 이렇게 이제 큰 암 덩어리가 발견이 됐다. 그 전이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일단 유방암에 있는 원발암부터 일단 제거를 하는 건가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 원칙은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발암이 전이가 되면은 일단은 수술은 안 해요. 안 해요? 수술은. 아, 그럼 이제 생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뭐 유방도 수술하고 간도 수술하고 대장도 수술해서 암을 다 적출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게 있어요. 항암이나 이런 걸 해서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전이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항암 같은 걸 해서 이 전이가 없어졌다. 그러면 수술을 해요. 근데 전이가 남아 있는 상태, 검사 결과 MRI 시트 그대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안 하죠. 근데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외적인 부분은 항상 있어요. 근데 원바람이 너무 커가지고 대장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환자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전이암 중에서 보면은 아주 수술하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었는데 처음에는 원발암만 있었어요. 수술을 했어. 근데 나중에 전이암이 이제 전이가 돼서 이제 나왔어. 그럼 이것은 전이암이니까 수술을 안 한다. 근데 하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로도 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절대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먼저 사기가 되면 무조건 수술을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전제가 그렇게 사기가 됐을 때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그 담당 의사의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교수분이 이 환자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환자의 부작용이 적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이 났을 때 네. 뭐 수술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사기암이나 이제 말기암까지 가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술이라는 게 이제 암을 완전히 제거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큰술 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월 좀 더 삶이 연장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기가 되면 사기가 된다 해서 모든 게 완화 치료밖에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73%의 우리 이제 암 전체로 볼 때 5년 생존율이 그리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기수별로 달라져요. 이거 이제 1기나 2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정도 가는 거고 뭐 이제 3기가 됐다. 그럼 뭐 한 40% 떨어졌다. 4기가 되면 한 20% 떨어졌다. 하지만 요 20%라는 것은 5년을 생존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거든요. 제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기가 됐다 하더라도 뭐 무조건 완화치료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완화치료, 이거는 무조건 완화치료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말기라는 용어를 쓰죠. 4기하고 말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4기라 해가지고서 완화치료 개념으로 가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재발전이가 일어난 게 사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럼 말기암 건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구분을 하는 것은 뭐 1기는 제자리에만 암이 있는 거고 그 다음 2기는 그 암 주변에까지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가는 거고 3기는 주변인데 조금 더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가는 것을 3기라고 그래요. 그럼 4기는 다른 아주 먼 림프절이나 우리가 목에 있는 림프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장기 조직으로 간 경우를 이제 4기라고 하는데 이 4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기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의 상태가 포함이 된 거죠. 더 이상 치료를 해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회복이라 치료 목적보다는 내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그 나머지 삶을 살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이제 목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우리가 말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사기는 말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제 원발암하고 재발전이암하고 이제 아까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이제 원발암이 있었는데 뭐 특정 항암제나 방사선을 해가지고 아주 치료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재발전이 됐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원발암 잘 이겨냈으니까 똑같은 이제 항암제 방사선을 하면은 그것도 역시 쉽게 사라지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원발암하고 이미 이제 재발전이암이 됐을 때는 성질이 달라진다 했죠. 그럼 원발암에서 이게 항암제가 잘 들었던 약이 재발전이암에도 잘 든다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암이 이제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성질도 달라졌거든요. 줄기세포 쪽으로 가면 일단 항암제 내성이 잘 생기거든요. 우리가 세포 안에 암세포 안에 항암제가 들어내면 내성이 생겨 밀어내버려요. 그러면 효과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으로 원발암에서 썼던 약을 재발전이가 됐을 때 다시 쓰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죠. 새로운 이제 항암제로 이제 한다는 말,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새로운 약을 쓰는 경우 많고 요즘에는 또 임상약들이 많고 또 새로 나온 약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혹시 뭐 특별히 더 전이가 잘 일어나는 뭐 장기나 조직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이가 잘 일어나는 이제 암이 이제 몇 군데 있죠. 아니 조직이 있죠. 보면은 간이 우리 소화기관, 배 안에 복강 내에 있는 암들은 대부분 다 그 거기를 지나는 혈액은 간을 지나서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 전이가 잘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제 잘 일어나는 부분이 보면은 폐. 네. 혈행으로 오는 경우는 폐가 또 잘 일어나요. 혈행으로 오는 경우는. 그래서 폐를 또 지나서 혈행으로 잘 가는 곳이 뇌. 그리고 뼈.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잘 일어나는, 기관은 간이나 폐, 뼈, 뇌. 이게 제일 전이가 잘 일어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에 이제 뭐 암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재발전이가 일어나는 게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갑자기 멀리 떨어진 데서 막 하는 것도 일반적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발암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네. 어떤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네.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네. 다른 데 전이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네. 무턱대고 처음부터 뭐 어떤 암은 바깥으로 무조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모든 네. 게 그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대개는 보면은 원발암이 있던 데서는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뻗어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걸 인필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네. 그래서 인필트레이션이라 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지가 뻗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암세포를 보면은 뿌리들이 있어요. 쫙쫙 뻗어 나가는.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옆에 있는 림프절이 걸리면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림프관을 타고 조금 더 먼 곳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림프관을 타고 가는 경우까지가 3기. 혈행으로 해서. 네. 혈행으로 하다 보면 이제 멀리 원거리란 말이에요. 유방인데 뭐 폐로 갔다든지 아니면 뼈로 네. 갔다든지 이거는 림프관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혈관으로 들어가서 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 경우는 이제 4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암에 걸렸던 분들은 내가 어떤 증상만 나타나도 이게 혹시 재발이나 전이가 된 게 아닌가 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내가 재발 전이가 됐다. 그럼 내 몸의 상태가 현재 어떻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 그거는 알기 어려운 게 재발 전이가 되더라도 암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게 암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물이나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암은 이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걸로 그 압박에 의해서 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발암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발견이 안 되잖아요. 재발 전이 암도 그래요.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재발 전이 됐을 때 어떤 특징적으로 느끼는 어떤 증상이 있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재발 전이 하면 우리가 대개 이제 어떻게 발견해요? 왜냐하면 암을 수술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계속 따라가면서 하잖아요. 네. 혈액검사도 하고 MRI나 CT, PET-CT 막 이런 걸 찍으면서 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발견을 하는 거죠. 어떤 증상이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렇게 팔로우 하는 추적 관찰을 하면서 찍는 검사들에 의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암 환자분들이 이제 뭔가 통증을 느낀다 이거는 그 내 몸 속에 그 암 중앙이 커져가지고 커져서 압박을 해서 압박을 신경을 누른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재발전이 암에서는 이제 항암제 프로토콜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 얘기는 뭐 이제 원발암일 때는 이걸 이 약을 이 항암제를 뭐 10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재발전이 항암제를 쓸 때는 이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원발암은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쓴다. 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유방암은 뭐 A라는 약을 네. 쓴다. 그러면 이거를 10번 한다. 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발 전이가 됐을 때는 네. 어쨌든 재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이 암이 없어질 때까지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기준이 약을 어떤 뭐 몇 번을 한다 보다는 네. 내성이 생길 때까지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 뭐 이 약은 몇 회 쓴다 이런 거는 그 기준을 따르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아주 뭐 약이 독하다든지 네. 또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환자들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일단 몇 차례만 써보자 네.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 몇 차례만 써보자는 것은
프로토콜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보고 만약에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몇 번 쓰고 끝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프로토콜은 아니고 일단 써보고 거기까지 안 들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들으면 좀 더 쓰고 그런 게 있죠. 그 암 중에서도 복수가 잘 찾는 암이 따로 있을까요? 뭐 어떤 암이든지 저 예를 들어서 간이나 동막이 전이가 되면은 이 이제 복수가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원발암으로 해서 잘 차는 경우는 이제 간암. 간암은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알부민이 이렇게 감소하면은 그 삼투압이 떨어져가지고 배 안에 복수가 차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잘 생기는 것은 복막암, 복막암이 있어요. 복막암의 경우에는 복막에 암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고 또 복강내 암 중에서 이 복수를 잘 유도하는 암이 난소암이에요. 난소암은 복막전이가 아주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난소암이 애우가 안 좋은 이유가 이 복막전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복수가 잘 차고 그러니까 또 앞에 말했듯이 어떤 간이라든지 이런 데 전이암으로서 전이암은 뭐 어떤 암이든지 전이가 가능하잖아요. 네. 뭐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뭐 췌장암이나 뭐 그다음에 유방암 모든 게 전이가 돼서 전이가 간에 전이가 되면 전이가 돼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알부민 생산이 못 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복수가 차죠. 그래서 어떤 암이든지 복수가 차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간암 그다음에 난소암 복막암 이 세 개가 복수를 잘 일으키는 암이죠. 이제 항암을 하면은 이제 호중구 수치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호중구 수치를 왜 중요하게 보는지도 궁금하고 뭐 만약 호중구 수치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항암 할 때 우리 환자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호중구죠. 맞아요. 호중구에 대한 아주 그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암에 대한 면역은 호중구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호중구는 항암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거지만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다 동시에 같이 죽여요. 근데 호중구가 그 중에 하나예요. 수명이 너무 짧아. 호중구 수명은 길어야 6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암의 타겟가 돼요. 근데 호중구는 면역세포지만 뭘 담당하는 거냐면 세균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예요. 그러니까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폐렴이나 장염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나중에는 폐혈증에 빠지면 항암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중구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가 떨어지면은 뭐 호중을 높이는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우리 환자들한테 38도 열 이상 올라오면은 무조건 응급실로 오라고 우리 환자들한테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중구에 대한 게 항암 할 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우리 환자들은 아 우리 암 치료할 때는 면역은 호중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호중구를 이제 올리는 방법 우리 항암을 하면 호중구가 내려가거든요. 보통 이제 백혈구가 2000 이하 그 다음에 호중구가 100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제 그 항암을 연기를 하거나 이제 그리 하거든요. 항암을 호중구가 1000 이하로 내려가면 항암을 잘못하면 정말로 감염돼서 폐혈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호중구를 좀 올려줘야 다음 항암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 첫째는 우리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환자분들이 힘드니까 안 움직여요. 근데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근육이 빠지면 빠질수록 면역이 떨어져요. 호중구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근육을 안 빠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게 되면 막 구역질 나지요, 막 전신 통증 나오지, 열 나지, 이러니까 안 움직이려고. 안 움직이면 근육은 빠져요. 그러면 면역은 떨어지고 호중구가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힘을 내서라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운동을 바깥에 나가지를 못한다면 실내에서라도 움직여야 되고
그 힘도 없으면 침대에서라도 뭔가가 꾸물떡꾸물떡 하면서라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수면을 우리가 잠을 잘 자면 자는 동안에 면역이 올라와요. 면역이.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우리 환자들이 대개 우리 항암 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여러 가지 막 부역질을 하죠. 막 통증 나오지요. 막 그다음에 이 항암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암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서 못 하는데 이럴 때 잠을 못 잔다 해가지고 견딜 것인지 아니면 약을 먹을 것인지 이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환자분들은 난 약을 절대 안 먹어. 차라리 못 자는 한이 있어도 약을 안 먹어.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난 자는 게 좋아. 약을 먹어. 어느 게 좋을까요? 저는 약을 먹는 게 낫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면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컨디션이 어쨌든 조금은 나아요. 그리고 내가 잠을 못 자면 잘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야죠. 그게 네. 약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니면 멜라토닌 제제 같은 거 이걸 먹든가 해서 일단 잠을 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 유도제라든지 이런 약들이 뭐 나중에 습관성이 된다고 하는데 습관성이 그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잠을 잘 못 잘 경우에는 그런 약을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낫고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역이 떨어져요. 호중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호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 음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그 오이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요. 네. 오이,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버섯 종류 있잖아요. 네. 버섯 종류가 면역을 많이 올리죠. 그리고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항암하는 동안에는 고기를 잘 먹어야 면역이 더 올라간다. 그런데 그 어쨌든 뭐 고기를 먹으면은 면역을 예? 못 올린다? 올린다 보다도 이 고기를 먹었을 때 다른 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 항암 한다고 너무 못 먹어. 근데 나 고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먹어야죠. 그잖아요. 그것도 나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나 안 먹어. 그러면 진짜 쫄쫄 굶어야 돼. 굶으면 면역은 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방금 말한 이런 그 뭐 버섯이나 미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먹고 근데 내가 고기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저는 되게 육고기보다는 생선 종류를 좀 더 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우리가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단백질 그 면역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도 중요하고 이런 방법들이 호중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이 방법만 가지고 다 안 올라온다 이럴 때는 그 면역을 호중구를 높이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를 맞는데 저는 여러 차례 계속 자주 호중구 안 떨어지는데도 예방 차원에서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중구를 올리는 약들이 약점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네. 우리가 이제 암에 관한 면역 있죠. 그 MDS 시장에서 네. 골수율의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이 아주 드물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사가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네. 맞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그걸 맞아야 항암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호중구 안 떨어지는데 예방 차원에서는 그건 좀 더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중구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뭐 암세포를 없애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혹시 그 말기암이라 생각되는 뭐 징후나 뭐 검사 데이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환자 얼굴을 볼 때 환자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일반적으로 네. 하면서 아, 이게 이제 말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말기라고 판단을 하려면 뭔가 좀 기준이 좀 있어 봐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액질이라는 말을 써요. 악액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한테 영양을 공급을 하거나 뭘 해도 이 환자가 대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이제 기력이 없이 완전히 이제 다운돼 버리는 경우. 그래서 더 이상 심지어는 영양 공급마저도 들어가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사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이제 악액질이라는 용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로 우리가 환자한테 와 이제 말기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뭔가 보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하는 지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표가 보면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이 방법이 네. 우리 지금 요산을 측정을 해요. 우리가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산이에요. 네. 산성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암이 악화가 되면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암세포가 엄청 많은 산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를 다 동원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요산이 나와요. 그럼 요산은 이제 가장 강한 이제 항산화제거든요. 그럼 이게 나와서 이게 막 높아져 간다? 그러면 아, 이게 너무 이제 암이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산화물이 많이 나와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산 측정을 해가지고 요산 수치가 통풍이 없는 사람인데도 막 6, 7, 8 이렇게 올라가면 아, 이게 이제 말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암모니아 수치를 체크를 해요. 네. 암모니아 수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에 이제 우리 암이 말기에 가면 간 기능이 이제 간 기능 부전이라는 게 와요. 네. 그러면 이때 암모니아가 수치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아, 이게 이제 간이 기능을 거의 이제 터미널 가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CRP라는 게 염증 수치를 보는 게 있어요. 네. CRP가 막 너무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도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 이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뭐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LDH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높은 수치로 갈 때 우리가 터미널로 가고 있구나. 예,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들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요산이나 암모니아나 CRP 수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 다 나오는 수치. 혈액 검사하면 다 나와요.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예. 우리 환자분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이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좀 굳은 날이 많고 또 운동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때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열심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